메모리 클럭 확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은 지난 회차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오스 설정값만 알려드릴게요. DDR4-2666MHz를 3200MHz로 오버클럭하는 소위 국민 오버값입니다. 바이오스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DRAM 프리퀀시라는 항목을 찾아서 DDR4-3200으로 맞춰놓으세요. 그리고 고급 DRAM 구성 같은 항목을 찾아서 설정값을 화면에 나와있는 값과 동일하게 맞추시면 됩니다. 자,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스마다 이 항목 위치나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걸 찾아보셔야 돼요. 자, 설정을 변경하실 때는 보통 화면 오른쪽에 어떤 키를 누르면 되는지 나타나 있거든요. 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누르면 값이 변해요. 설정을 다 하셨으면 이제 빠져나와서 DRAM 볼티지라는 항목을 찾아보세요. 그리고 값은 1.350V로 맞춰놓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혹시 메모리 페일리어 리트라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활성화를 시켜놓으시면 되고요. 리트라이 카운트는 2로 맞춰놓으시면 됩니다. 이건 혹시 부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예전 설정값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기능인데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. 그리고 메인보드에 따라서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그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. 자, 여기까지만 하시면 설정은 끝난 겁니다. 이제 저장하고 바이오스를 빠져나가시면 돼요. 메모리 안정화 작업은 이전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